지난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두가 잠든 시각 한 오피스텔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불길. 자칫하면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큰 불이 났네요. 위급한 상황을 알리듯 사이렌이 연신 울려듭니다.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만 100여 명. 8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관들의 신속한 작업으로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근데 전소됐어요, 여기가. 사건 현장은 이미 잿더미. 그날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건물을 찾은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입니다. 화재 이후 방은 정돈됐지만 마음은 아직 어지럽다는 우리의 영웅.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네. 그날 이제 자다가 화재 경보음을 듣고 깼는데 그때 시간이 5시, 새벽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른 시간이었네요. 경보음 오작동일 거라 생각했던 영웅. 이제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화면이 뿌옇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아 이거 진짜 불이다. 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깜짝 놀라셨겠다. 그러니까. 화재의 시작은 영웅의 옆집. 검은 연기는 삽시간에 퍼졌다는데요. 잠든 이웃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7층에서 10층을 오가며 문을 두드린 영웅.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혔답니다. 한숨만 더 쉬면 내가 질식사로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탈출을 위해 비상계단으로 향했지만 연기로 한 참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결국 발코니로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위험하다는 생각보단 이제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나서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선 것 같아요. 다행히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영웅은 무사히 탈출했고 인명피해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다친 사람 없어서 전만 다행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날의 흔적들. 영웅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해요. 그래서 원래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웅의 쉽지 않은 용기에 고마움을 전하는 이웃 주민들. 영화에서나 불법하게 진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아마 대피하기 너무 바빴을 텐데 그렇죠. 보통 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영웅은 진짜 멀리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 결과 오피스텔 화재의 원인은 방에서 피우던 모기향. 작은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시작됐다고요. 저 작은 불이 진짜 여름철엔 잘못된 냉방 제품 사용으로 불이 나기도 하는데요. 작은 불씨로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꼭 알아둘 것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이정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 확보와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가장 먼저 수건이나 옷에 물을 적셔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연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탈출할 때 이동 자세는 최대한 낮춰야 하고요. 낮은 자세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한 손으로 벽을 짚어 이동 경로를 파악합니다. 안 보이니까 저렇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비상구를 발견하고 손잡이 부근에서 열감이 느껴진다면 문 뒤편에 불이 났을 확률이 높으므로 다른 비상구를 찾아봐야 합니다. 막상 바로 열지 말고 만져보고. 그러네요. 계단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 완강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3층에서 10층까지는 의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지지대에 고리를 걸고 로프를 창밖으로 던진 후 안전벨트를 몸에 고정시켜 벽을 짚으며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밖으로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창문을 최대한 여셔서 집안에 있는 유독한 연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시고요. 방으로 대피를 하셔서 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시간을 벌면서 119 구조대가 와서 도움을 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든타임을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나게 되면 연소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돼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골든타임을 지킨 우리의 영웅. 다음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당연히 모임이 먼저 반영하겠죠. 그때도 주저없이 뛰쳐나갈 것 같아요. 이웃을 도운 박진우 히어로, 우리 곁에 영웅입니다.